안녕하세요. 윌드 체질체험 건강방송의 김수범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은 사상체질을 진단하는 방법 중에 얼굴과 체형을 가지고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번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자신의 체질에 대한 질문을 가져봅니다. 내 체질은 무엇일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의 생각과 생각과 남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는 때가 가끔 있죠. 똑같은 상황에서 남과 다르게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되는 거죠. 같은 상황에서 반응하는 것도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참지 못하는 사람, 또 상대의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사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야 편한 사람 등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생각도 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점점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은 경험을 하게 되죠. 여러 가지 경험을 겪게 되면서 다른 생각을 할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충분히 이해를 한다면은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다르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서로 같으면은 뭐잘 무엇을 하든지 서로 잘 맞는데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체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냥 많게 되죠. 그래서 병을 치료할 때도 개별적인 그런 치료를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상 체질의학인데요. 사람이 모두 같지 않고 다르다는 것을 한의학적으로 동양 철학적으로 그리고 유교적 주교적인 관 주역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상 체질을 진단하는 방법에는 크게 얼굴과 체형의 외모를 보는 방법이 있고 또 타고난 심성을 보는 방법이 있고요. 생리적인 증세를 보는 방법 그리고 병리적인 증세를 가지고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상체질 한약을 복용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주로 한의원에서 사상체질을 전문하는 한의사분들이 체질 진단을 해가지고 체질약을 투여해서 반응을 보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의원을 잘 못 오는 경우 음식을 먹어서 진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먹거나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분류해가지고 몸을 진단하는 방법이죠. 보통 음식을 생각을 할 때는 보통 자기 몸에 맞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진단을 하게 되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진단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음식을 좋아한다고 해서 좀꼭그 자기 체질에 맞는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뭐 우리 흔히 말하는 걸로 커피라든가 담배라든가 술 같은 거 이것은 그냥 몸에는 안 좋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체질에 맞는 거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이나 술이나 뭐 어떤 것을 음식을 가지고 판단할 때는 자기 좋아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이것을 먹거나 섭취했을 때 반응하는 걸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음식을 먹고 속이 편하면은 자기 체질에 맞는데 먹고서 입맛은 먹기는 좋죠. 입에서는 단데 먹고 나서 부대끼거나 소화 안 된다든가 설사한다든가 배가 아픈 경우 이런 경우는 맞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눈으로 볼수 있는 얼굴과 체형을 가지고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얼굴과 체형은 모두 그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얼굴, 이마, 눈, 코, 눈부, 이마 부위, 눈 부위, 코 부위, 입 부위를 나눠가지고 이제 어느 부분이 발달을 하였는지, 또 이제 얼굴을 보고 느끼는 지상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전체적인 몸의 체형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데요. 이목 부위, 가슴 부위, 허리 부위, 골반 부위, 이네 부분을 나누어 가지고 어느 부분이 발달하고 어느 부분이 그냥 약한가를 보는 방법입니다. 이제 외모를 갖고 보는 것은 눈으로 봐서 이제 바로 판단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죠. 눈이 일단 보이는 거니까요. 그러나 자신의 그 모든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느끼는 체질로서 경험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정확도가 많이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번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얼굴을 보는 방법. 그러니까 외형을 보는 방법은 이제 이 전체적으로 이제 그 보게 되는데요. 이제 눈을 보고 이제 얼굴을 보는 방법, 몸통을 보는 방법, 전신을 보는 방법인데 그 한의학에서 이제 보는 것은 이제 얼굴을 본다든가 아니면 이제 몸통을 봄으로써 이제 진단을 하는 거죠. 팔이나 다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몸의 그 외부 그 하여튼 부수적인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몸통은 이제 이게 근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근본이 되고 얼굴도 근본이 됩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는 방법하고 이제 몸통을 보는 방법, 이 방법이 이제 그 가장 주가 되는 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체질별로 이제 외모의 특성을 가지고 한번 판단해 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강력하고 이제 드문 이제 태양이는 저돌적이고 그냥 영웅심이 많고 선동적인 모양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체형은 이제 기가 상체로 많이 올라가며 기가 강한 편이죠. 그래서 이제 머리가 목덜미 부위가 크게 발달을 하고요. 상대적으로 허리는 가늘고 약합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 태양인이 이제 요세 번째. 여기 요 체질이라고 볼 수가 있죠. 뭔가 이제 강한 이미지를 갖고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상체 부위, 목덜미 부위가 많이 발달이 되고, 허리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아주 우람하거나 그런 우람한 체형의 그런 체형이라기보다는 이제 뭔가 기가 센 사람. 그래서 봄, 여름, 가을 사계절로 나누어 본다면은 이제 봄 기운, 그러니까 뭔가 기는 강하죠. 근데 아주 그냥 힘이 세거나 그런 거 아닌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봄 기운과 같이 이제 기가 좀 약한 듯 하면서도 기가 센 거. 그러니까 뭔가 약해 보이는 듯 하면서 기가 센 분들이 있죠. 목소리가 말라 있는데 굉장히 우렁차든다든가 행동이 굉장히 그냥 저돌적이라든가 하는 분들이 바로 이제 태양인 분들인데요. 아마 저돌적이라고 하면은 이제 생각나는 분이 이제 동키호테. 동키호테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저돌적이고 이상을 추구하는 그런 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얼굴이 이제 날카롭죠. 얼굴형은 이제 이마가 많이 발달하고 눈매도 크고 구리구리하고 이제 아무래도 압도하는 듯이 이제 강한 느낌이 나고요. 또 이제 귀가 좀 가장 크게 발달이 되어 있고, 눈에는 광채가 나고 이제 뭔가 압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강한 느낌을 느끼면서 저돌적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형성이죠. 이렇게 얼굴만 봐도 이제 자분하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저돌적으로 찾고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강한 기를 느끼는 분이 바로 이제 태양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모로 보면 이제 이마가 많이 발달이 되고 눈매가 굉장히 강하고 귀가 좀 크고 이제 뭔가 이제 남을 압도하는 듯한 그런 체형들이 바로 태양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 외향적인 면이 좀 약간 이상주의를 쫓다 보니까 이제 동키호테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약 50%를 차지하죠. 아, 태음인 체질은 겐, 무엇인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음인 체질은 겐, 무엇이든 잘 먹고 행동이 느리고 식욕이 굉장히 왕성한 편입니다. 아, 그리고 체형은 이제 상대적으로 허리가 굵고 목덜미가 가늘지만 다른 체형에 비하면은 체구가 크고 뚱뚱하고 긴장된 사람이 많고요. 또 이제 뼈대도 굵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제 얼굴을 형을 보면요.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하고 윤곽이 뚜렷하고 이목구비가 크고요. 그리고 선명하며 또 입이 크고 입술이 두터우며 피부는 거칠며 또 이제 코는 주먹코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부의 땅구멍이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게 되죠. 그러나 그 가끔은 태양인 중에서도 이제 체구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체구가 이제 크고 이목구비가 크니까 서구적인 스타일의 이 미인들, 그러니까 약간 그 강하면서도 이제 이목구비가 뚜렷한 그런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체질은 이제 약 30%에 이르는 소양인 체질인데요. 활달하고 민첩하고 이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벌려놓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체형은 이제 가슴과 뭐 흉곽이 발달하고 어깨가 넓고 크고 엉덩이가 작아서 이제 역삼각형의 체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리가 약한 편이고 이제 걸을 때마다 상체가 흔들리면서 안정감이 없고 가벼워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얼굴을 보면 이제 역삼각형의 형태로 이제 역삼각형 형태로 머리는 크지만 턱은 뾰족한 경우가 많고요. 또 이제 눈매는 이제 날카롭고 눈꼬리가 이제 날카롭고요. 이제 눈꼬리가 이제 위로 올라가 있으면서 코는 그냥 뾰족하고 입도 크지 않고 입술이 좀 얇은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앞뒤로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형으로 보아서도 이제 직선적이고 날카로운 면이 보인다고 보고요. 또 이제 많이 먹어도 살이 잘 안 찌는 그런 매력적이고 이제 외모가 날카로운 그런 미인들에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양인들의 사진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양인 퇴근 여기 맨 앞에 나와 있는 게 소양인입니다. 소양인 딴 체질에 비해서 눈매가 굉장히 강하죠. 강하고 역삼각형이고 행동이 빠르고 순발력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불을 보면 또 참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면 때문에. 이제 그 굉장히 그 사회생활하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 그 20%를 차지하는 소음인은 이제 얌전하고 예의가 바르며 모든 일을 정확하게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형은 이제 엉덩이 부위가 크고 가슴이 좁고 빈약한 편이고 이제 약해 보이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이제 안정감이 있고 차분한 편이면 이제 정확하고. 체구는 이제 대체로 작고 전반적으로 이제 몸이 좀 마른 사람이 있고 간혹 그 키가 큰 사람도 있습니다. 큰 사람도 있고 그냥 그러나 이제 그 몸이 마르고 소화 기능이 약해서 많이 먹지를 못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얼굴형을 보면은 이제 작고 이목구비가 오밀조밀하고 단정하고 야무져 보이고 정확하게 빈틈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다. 그런 이목구비가 작으면 체형은 균형이 잘 잡혀 이제 안정적인 동양적인 미인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그 각 체질별로 그 봤는데요.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이제 맨 마지막에 체형이 이제 소음인 체형입니다. 소음인 체형은 이제 꼼꼼하고 정확하고 얼굴도 좀 작고요. 체구도 작고 약간 어깨도 좀 이렇게 좀 수그러져 있는 그런 특성이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이 소양인은 굉장히 날카롭죠. 날카로운 소양인은 굉장히 날카로운 면이 있고요. 소양인은 그 소음인은 꼼꼼하고 내성적이고 태양인은 그냥 뭔가 기가 강한 그리고 태음인들은 좀 뭔가 느긋하고 무엇인 잘 먹는 그런 스타일이 그 바로 이제 외형적으로 보는 건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이제 이거 몸을 구분할 때 이마 부위, 눈 부위, 코 부위, 입 부위 이렇게 나누고, 몸통도 이제 목덜미 부위, 가슴 부위, 상복부 부위, 하복부 부위, 하복부 부위는 골반 부위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좀 나누는 것이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그 외형적으로 보는 것은 이제 쉽게 가장 그 쉽게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만 의외로 이제 생각보다는 이제 그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상열 하한증 있는 경우에는 이제 몸이 차다고 생각하는데 원래는 이제 몸에 열이 많은 그런 경우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들 체질체험 건강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그 사상체질에 가장 진단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보이는 진단법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양체질은 외형적인 면을 가장 고수일수록 한 번에 착 봐서 아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보일 때는 여러 가지를 이제 다 물어보고 자세히 시간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지 체질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김수범의 우리들 체질체험 건강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